우정입니다. 오늘은 우정의 낙서교실을 시작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멤버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 평소에 이런 낙서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이런 음식 사진, 음식 그림이나 특히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많이 그리는 편인데 이런 되게 자세한 그림은 아니지만 이런 캐릭터 같은 거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들의 특징을 한번 살려서 에린, 채현, 지니 이렇게 세 명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리더 언니인 채현 언니를 그려볼 건데요. 저희 언니가 리더지만 가장 막내 같은 귀여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막내는 전데 언니가 가장 동안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귀엽게 그려보겠습니다. 채연 언니는 뭔가 리더로서 저희를 잘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뭔가 친한 언니처럼 가장 친근하게 저희를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강압적이고 그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가장 수고가 많은 고마운 언니입니다. 그림 포인트가 뭐예요? 이 그림의 포인트는 언니의 동그란 볼과요. 동그란 볼과 똥머리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닮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언니의 동그란 볼과 귀여운 똥머리를 특징으로 그려봤습니다. 저희의 정말 듬직한 리더 언니 채연 언니입니다. 다음! 그 다음은 저희 맏언니 지니 언니입니다. 저희 유일한 중국인 멤버인데요. 저는 지니 언니 첫인상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너무 처음 봤는데도 너무 안 어색하고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멤버들도 지니 언니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이 그림의 포인트는 앞머리를 포인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언어 소통은 잘 되나요? 네, 지니 언니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소통이 잘 됐어요. 바로 언니가 먼저 장난도 걸어주고 빨리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지금 언니한테 배운 중국어를 제가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용간 연용 부파 쿤난 이라는 말인데 이게 용감한 손은 두려움이 없다 라는 이 말이 되게 밈으로 돌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 배워왔습니다. 많이 써먹으려고. 그림을 되게 잘 그리네요. 평소에 뭐 배운 게 아니죠? 네, 그림을 배우진 않았고 그냥 낙서를 즐겨 그리는 정도입니다. 저도 다음에 그림을 배울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대로 배워서 더 멋진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언니의 빛나는 모습을 표현해서 완성! 어떤가요? 다음! 저희의 마지막 에린입니다. 에린이랑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졸업도 같이 한 오래된 저의 소중한 멤버입니다. 다 소중하지만요. 다영이는 흑발이어서 검정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다영이가 눈썹이 정말 진하고 예쁘게 돼 있어서 부럽습니다. 정말 낯을 정말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다영이가 저를 조금 어색해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친해지면 정말 그렇게 허당일 수가 없습니다. 다영이와 처음 연습을 하게 됐을 때 제 첫 동갑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 정말 신나가지고 엄청 다가갔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이건 다영이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예뻤어요. 정말 예쁘고 이 친구랑 꼭 같이
데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저희의 에린 그림 끝났습니다. 다음! 짜잔! 이렇게 세 명의 멤버들을 그려봤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특징을 이렇게 살려봤는데 이런 귀여운 포인트들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연습을 많이 해서 더 퀄리티 있는 그림으로 돌아올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도 배워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저도 멤버들을 많이 연구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상 우정의 낙서교실 끝! 안녕! Belly dance도 보여주고 제가 계란 후라이를 좋아해서 계란 후라이까지 그렸는데 너무 예쁜데요? 진짜 예쁘게 잘 그려주셔서 너무 Thank you.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입술이요. 너무 귀여워요. 이런 느낌? 우리 스카이리 멤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저희 이제 첫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닌 이제 시작이지만 열심히 또 연습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주는 그런 끈끈한 저희 팀워크가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장 고생한 채연 언니 항상 말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지니 언니도 막언니로서 저희 챙겨주느라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 다영이도 제가 많이 의지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니까 저희 모두 화목하게 열심히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